김원희 남편 손혁찬 결혼 스토리, 자녀 계획. 김원희는 배우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고 최근에는 MC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편안한 인상과 좋은 이미지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희는 현재 100년 손님 자기야의 MC로 활동을 하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목요일 예능을 잡고 있는 100년 손님의 인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100년 손님 자기야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에는 김원희의 역할도 컸다고 할 수 있지요. 김원희 나이 프로필. 김원희 나이는 1972년 6월 9일생입니다. 고향은 서울이며 키는 168cm. 김원희 몸매 역시 글래머 몸매로 사랑을 받고 있지요. 김원희 학력은 광운대학교 방송연예과이며 현재 소속사는 FN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데뷔는 1992년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현재 드라마보다는 MC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김원희 자녀는 아직 없으며 김원희 이혼, 김원희 재혼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희 남편 손혁찬 결혼 스토리. 김원희와 남편은 첫사랑으로 15년 동안 연애를 하다고 2005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김원희 남편은 20살 때에 처음 만났는데요. 1991년 2월 첫 만남을 했죠. 김원희 남편 손혁찬은 김원희보다 2살 연상으로 일본 시부야 사진예술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일본 롯폰기의 아트 스튜디오에서 5년간 프로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고 2003년 한국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 프로 사진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김원희는 연예계에 데뷔를 하고도 남편 손혁찬과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손혁찬이 일본에 유학을 가 있는 동안 김원희 여동생도 일본에서 의상 공부를 하면서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지요. 결국 김원희는 15년 동안 손혁찬과 연애를 하다가 2005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요. 사실 양쪽 집안에서 서로 아들과 딸로 여겼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때로는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됐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예뻐해주세요. 제가 워낙 오래 전부터 남편 집을 드나들어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주세요. 김원희는 결혼 후에도 며느리로 큰 사랑을 받으면서 연예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희 자녀 계획. 김원희는 결혼을 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원희 아이 없는 이유, 김원희 자녀 없는 이유라는 연관 검색어가 늘 상위에 있지요. 한때 김원희 살찐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살이 쪄서 임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 임신은 아니었죠.
그래서 살찌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관리 안 하는구나 질책한 적도 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살이 찌더라 협찬 옷이 맞지 않는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관리할 시간도 없다. 결혼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없다는 것이 이런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희 그림, 김원희 남임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원희는 아이를 워낙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무척 원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김원희가 나이는 많이 있는 편이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 만큼 꼭 원하는 자녀 계획을 세워서 예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방송을 통하여 대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